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.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조기 레임덕에 대한 관측도 커지고 있는데요. 조희연 표 핵심 교육 정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첫 소식은 김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. 조 교육감은 즉각 유감을 표한 동시에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.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습니다.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파기환송은 참 드문 일이죠.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잘못 판단했다든지 아니면 법리 오해를 누가 봐도 분명하게 했다는데 파기환송률은 3% 내지 2% 거의 드문 일이죠. 이에 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른바 조희연 표 핵심 정책들의 불가피한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시의회와 마찰을 빚으며 폐지 기로에 놓여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비롯해 조 교육감의 3기 역점 사업인 디벗과 농촌 유학 사업 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디벗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해 갈 것 같다는. 한편 사법부 소명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가 거듭 천명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올해 안에 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.